올림픽 보러 왔다가 K컬처 제대로 즐기고 갑니다. 파리올림픽이 한창인 프랑스 현지에서 갑자기 한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한국 음식을 찾고 있는 건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는 파리 시내에 의문의 알시카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알시카가 멈춰서자 깜짝 놀란 시민들은 안을 들여다보다 비밀 초대장을 받아듭니다. 파리 시민들은 초대장 안에서 발견한 QR코드를 찍어보는데요. 초대장은 모두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이곳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 담장을 따라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줄 그 끝에는 바로 코리아 하우스가 있습니다. 깜짝 초대장을 받은 파리 시민들 뿐 아니라 길에서 현재 파리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디인지 물어봤다가 소개를 받고 찾아온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해서 파리 오자마자 찾아왔어요. 저는 영화 기생충과 아가씨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CJ그룹 꺼내왔더니 그 영화들 포스터가 있어서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K-POP 팬이라 마마부스 영상은 다 보고 왔어요. 영화 부스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박찬욱 감독을 좋아하거든요. 이곳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여기가 K-콘텐츠 그 자체라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원래 코리아 하우스는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단 지원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개최지에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코리아 하우스의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복합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치 수상한 게임 속으로 초대를 받는 것 같은 재밌는 이벤트로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CJ가 기획한 흥미로운 콘텐츠 중 하나였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한국의 전통 문화가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강릉, 부산, 전주 등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은 한국에 오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현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공간과 CJ그룹관 역시 매우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사람들은 K푸드, K-POP, K-콘텐츠, K-뷰티 등 다양한 K-컬처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CJ그룹관에 열광합니다. 6일 동안 2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지만 모두가 초대장을 받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현재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이곳에 왔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열리고 있는 건물이 선물 상자처럼 열리면서 그 안에 K컬처로 가득 찬 CJ그룹관이 펼쳐지는 영상을 보고 한눈에 반해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현지 반응은 올림픽 현장보다 더 폭발적입니다.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코너는 바로 한국 전통 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비비고 시장인데요. 전 세계에 덤플링이라는 이름 대신 만두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한 1등 공신 비비고는 널따란 정원에 떡볶이를 비롯해 만두, 한국식 핫도그, 불고기 주먹밥, 김치 등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K-스트리트푸드를 가득 차렸습니다. 요즘 해외 스타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전통시장이죠. 시장에 가면 한국인들이 먹는 그대로 먹고 똑같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 때문인데요. 파리 시민들은 어떤 한국 음식을 가장 좋아할까요? Bibimbap. Of course, Korean fried chicken. Fried chicken. 비비고 역시 현지 젊은이들에게 핫한 브랜드죠. C'est la marque Bibigo? Oui, elle est super connue dans les magasins. Les mandou, tteokbokki, du kimchi. Et je trouve ça très bon. Enfin, les épices, japonais. Tteokbokki. Tteokbokki, ah, ok. Tu connais les hot dogs coréens? Ah oui. Dans les dramas, tu les as vus, ouais. Est-ce que tu as déjà vu ça? Oui, les ailes. Ouais, c'est ça, c'est les ailes, tu mets ça sur le riz.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 역시 떡볶이와 튀김 만두 콤보를 먹고 두 음식의 조합이 환상이라며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한국의 음식과 전통 문화, K-POP을 즐길 수 있다니 너무나 설레는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배불리 실컷 먹었으면 슬슬 미모도 챙기게 됩니다. 요즘 외국인들에게 핫한 브랜드는 또 있습니다. 최근 K-드라마 열풍을 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올리브영 근처에 숙소를 잡을 정도로 한국 화장품 쟁여가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사온 화장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면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가 올라갈 정도죠. 지난 3월 미국 LA 다저스팀이 서울 시리즈를 위해 방한했을 때도 선수단 아내들은 올리브영 매장을 단체로 방문해 거의 매장을 통째로 털어가 다시피한 사진이 SNS에 확산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리아하우스에서도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엄청났는데요. 화장품이라고는 로션 하나도 잘 챙겨 바르지 않았다던 외국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제품을 따라 사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한국식 피부관리 루틴이 전파되면서 한국 기초 화장품도 큰 인기를 얻고 있죠. 특히 올리브영을 모르는 현지 여성들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T'as habité en Corée, je suppose que t'as déjà été à Olive Young. Ouais, j'adore. Ouais, t'aimes bien. Ouais. T'as acheté quoi? J'ai crème, sérum. Yeah, I've been to Olive Young. You've been to Olive Young. What did you buy there? Mask. I think it's popular in Taiwan. En ayant vécu un an en Corée, tu es obligatoirement allé à Olive Young. En ayant vécu un temps là-bas, je me suis mis à faire ma petite skincare. Aller acheter tout produit à Olive. Principalement, ouais. J'y avais acheté, je pense, des produits pour la peau. Mais tu parles coréen? 저는 알 수 있는데? 어? 뭐야? 그럼 한국말로 해야지! 그쵸, 한국에 살고 있으면 올리브영 무조건 가야죠. 네. 뷰티 인플루언서들은 K-뷰티 브랜드는 발색도 좋은데다가 패키지도 예뻐서 관심이 많이 간다. 올리브영이라고 하면 조회수가 금방 올라간다. K-POP 아이돌 그룹 때문에 한국식 화장법을 따라 하다가 이제는 K-뷰티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게 됐다. 한국 올리브영 매장에도 가보고 싶다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인기 또한 뜨겁습니다. 이곳을 찾은 현지인들은 가장 감동 깊게 본 영화를 묻는 질문에 기생충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I enjoy Parasite and Handmaiden, so I saw the posters in there for that, took pictures with them, seeing all the videos from Mama, I really love it. 또한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스위트홈과 한국 드라마 최초로 아마존 프라임 글로벌 1위에 오른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전 세계 여성들을 눈물 바다로 만든 눈물의 여왕, 놀라운 화제성으로 신드롬을 익힌 선자였고 듀어 등 한국 드라마에도 열광하고 있는데요. 한국 콘텐츠를 선호하는 이유는 스토리가 짜임새 있고 탄탄해서 배우의 연기력이 좋아서 한국 생활 및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어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빠져드는 모습이었죠. Parasite, bien sûr. Film, top 5 des films. Parasite, par exemple, et même Old Boy. Un classique. Classique. Vous avez Queen of Tears. 그야말로 프랑스가 한국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프랑스에서 K-드라마가 성공한 원인으로 콘텐츠의 뛰어난 품질과 미장센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동안 본 적 없는 색다른 볼거리를 꼽았습니다. 에펠탑과 개선문 앞에는 매일 K-POP 커버 댄스를 즐기는 프랑스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 파리는 이미 K-POP의 성지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에도 신나게 흘러나오는 K-POP에 맞춰 춤을 추러 온 젊은이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프랑스 유명 커버 댄스 팀도 합세해 K-POP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이를 보는 시민들도 신나서 어깨춤이 저절로 나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K-POP으로 하나되는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CJ는 파리올림픽 기간 내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나누며 한국 문화를 파리 현지에 전하고 있습니다.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한국 문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J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